이선영? 네. 이철홍? 네. 신영화? 네. 송은미? 은미 안 왔니? 네. 강민지? 네. 어머, 너 쌍꺼풀 수술했구나. 수술 너무 잘 됐다, 얘. 어디서 했니? 선생님. 다음, 윤아영? 네. 잘 빠진 사람 없지? 응, 책상 똑바로 좀 하고. 누구니? 선생님. 송은미? 죄송해요, 차가 막혀서. 은미 맞아? 못 알아봤다 얘. 자, 조용조용. 이제 졸업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자격증 취득, 성적 관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첫째도 몸매 관리, 둘째도 몸매 관리. 자나깨는 항상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몸매 관리를 해야지만이 취업 전선에 이상이 없다고. 내가 담임으로서 계약 첫날 하고 싶은 말은 이거고요. 이만 조례 끝. 도대체 어떻게 뺀 거야? 이따 교무실 와서 꼭 얘기해줘. 자, 여기 세 번째 줄에 댐이 무슨 뜻인지 누가 말해볼래? 누가 없니? 39번 조성경, 댐이 무슨 뜻이야? 조성경! 야, 에? 너 어디 아프니? 아니요. 아. 웬만하면 투자 좀 해라. 이 테이프 가지고 해결되겠니? 그리고 임마, 살 좀 빼라, 살. 아, 왜 나만 갖고 그래요? 선생님 배도 장난 아니네요. 임마, 난 게임 아웃이야.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생겨도 괜찮아. 니들이 문제지. 야, 너 웃는 애. 너 저거 읽고 해석해봐. 대열 이지연. 대열 이지어 스트레인지 솔. 야야야, 너 목소리 왜 그래? 왜요? 대열 이지어 스트레인지. 아니, 이렇게 타고난 걸 저보고 어떡하라고요. 에휴, 참 걱정이다. 내가 니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, 이놈들아. 뭐야, 어떡하냐 니들. 받아보실 수 있는 기기 변경, 요금 수납 등 다양한 업무 보실 수가 있고요. 또 예쁜 핸드폰도 내선 안에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자, 우리 여기 있는 깜찍한 학생도요, 직접 들어가셔서 더 예쁜 핸드폰도 보고요. 요금제도 적절한 거 많으니까 직접 들어가셔서 매장 안에 한번 쳐보세요. 자, 부담 없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예요.
괜찮아. 엄마, 나 쌍꺼풀 수술 시켜주라. 엄마. 엄마, 나 쌍꺼풀 수술 좀 시켜달라니까. 오늘 학교 가니까 애들 다 수술했단 말이야. 단식원 갔다 온 애가 한둘이 아니라니까. 내 짝은 12kg나 빠졌어. 우리 딸이 어때서? 내 눈에 이쁘기만 하다. 아, 뭐가 예뻐? 하여튼 나 쌍꺼풀 수술 해야 돼. 도대체 수술비가 얼만데? 한 돈백 할걸? 백?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싼 데는 한 4,50에 할 수 있대. 4,50이 무슨 애들 이름인 줄 아냐? 내가 취직해서 갚으면 되잖아. 내가 언니처럼 저렇게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으면 좋겠어? 저기 집에 왜 날 갖고 넘어지고 난리야? 그리고 난 취직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야. 아유, 조용히 해, 이 지집 애들아. 엄마, 그럼 단식원에 한 달만 보내주라. 어? 엄마. 거기 뭐 돈 안 드냐? 집에서 한 열흘만 내리 굶어봐. 살 착착 빠져, 혹시 알아? 덤으로 쌍꺼풀도 같이 생기지. 엄마! 아, 아니면 네 언니 먹는 설사약이나 같이 먹든지 말이야. 응? 아이고, 저놈의 시절. 저, 안녕하세요.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거 끝났어요? 학생이 하려고? 네. 집이 근처야? 네, 저기 건우 아파트요. 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있어? 경험은 없는데요. 시켜주시면 잘할 수 있는데. 저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 때문에 왔거든요. 이리 오세요. 학생이세요? 예, 대학교 1학년이요. 전공이 뭐예요? 의상 디자인 전공하고 있어요. 아, 좋은 거 전공하시네. 저녁 시간대 가능하세요? 네. 몇 시부터요? 그만 좀 먹어. 이따 5교시 취업단장 몸무게 체크한대. 아, 하라 그래. 몸무게 체크한다니까. 가. 너 콘센트가? 그건 뭐야? 다이어트 약인데 이거 먹으면 배가 하나도 안 고프다? 그거 얼만데? 꽤 비싸. 방학 내내 먹었는데 한 100 될걸? 100? 어, 이 기록 빠졌네. 잘했어. 근데 이 여자애가 이게 뭐냐? 이 머리를 묶든지 좀 단정해가지고 좀 다녀. 어. 자, 다음. 야야, 그냥 올라가. 이거 뭐냐? 75? 너 미쳤냐? 이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너 이래가지고 연애를 하겠어? 시집을 가겠어? 너같이 생긴 우리 사촌 누나가 있는데 아직도 시집을 못 갔다. 자, 다음. 너 정은미 맞아? 우리 학교 다이어트 퀸이다. 12kg 감량 성공. 43kg. 야, 이렇게 많이 빠진 아이들은 선생님이 특별한 상을 줘야 되는데 야, 선생님이 꼭 반말해 줄까? 자, 다음. 맞죠. 66이라. 웬만한 회사는
50kg가 넘으면 면접시험 못 보는 거 알아 몰라. 정신 똑바로 차려라. 다음. 야, 야! 뭐야 너 걷는 게? 여자애가! 단추도 좀 채우고 다시 걸어봐. 내 몸무게는 많이 안 나가네. 문제의 중국산 살빼는약은 이미 국내에도 밀반입돼 유통되고 있습니다. 당국은 일본과 중국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단속에 나섰습니다. 윤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문제의 살빼는약입니다. 이 약을 복용하면 한 달에 10kg 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. 신지방에서요. 어제 저기 중국산 뭐 노란 알약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먹었는데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좀 고추 나는 것도 같고 올 들어 국내로 밀 반입해라 적합한 중국산 살빼 또 뭐냐? 45만 점. 아 짱나게 씨. 100배가 넘는 100만 점 이상이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진짜 맛있잖아요? 아니야 진짜 잘 먹었어. 피가 얼마나 맛있는데. 아싸! 야 우리 오늘 끝나고 한탕 뛰자. 이 아저씨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쿨하더라고. 처음 그 아저씨? 어. 야 나 오늘 이따가 약속했단 말이야. 아 짜증나. 누가 없어? 글쎄 선영이도 안 될 텐데. 아 어떡하나. 쟤 어때? 야 너 장난하냐? 쟤를 어떻게 데리고 가? 왜? 맨날 내 앞에서 싸구부 테이프 붙였다 떼었다는 게 진짜 가관이더라. 쟤 데려가서 술비나 벌게 해줘. 아, 야 그러다 우리 가서 파통하는 거 아니야? 아이씨 이리 와봐. 그래? 응. 하긴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. 야 조성경 이리 와봐. 어? 너 오늘 시간 있어? 어 있어. 왜? 그럼 오늘 얘네랑 같이 갈래? 어디? 맥주 한잔 할래? 우리 아잉이 집은 아잉이 때문에 좋지. 현실한 건배. 건배. 선배는 노래 좋아하나? 응. 노래 하나 할까? 마실래? 자, 아저씨가 먼저 마셔. 너 상관 일로 할까? 저요? 응 그래 괜찮아 일로 와봐. 이거 할까? 응? 에이 네. 뭐야? 네. 무섭게 이놈 자식 말 버릇하고는. 오늘 몇 학년이야? 같은 반이요. 이쁘게 생겼네. 아저씨는 또 한 번 할까? 에? 하지 말라니까요. 에이, 이놈의 자식 순진하기는. 아저씨 듀엣 부를까요?
언니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언니는 뭐 하죠? 작년에 졸업하고요. 요번에 취직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키가 얼마지? 키는 한 168. 요즘 뭐 렌즈도 있고 라식 수술도 있는데 쿨이 안경을 쓰고 있나? 렌즈를 끼면요 눈물도 흐르고 눈도 충혈되고요. 병원에서도 난시했다 약 씌워가지고 라식 수술이 잘 안 된대요. 예, 잘 알았어요. 아주 예쁘게 생겼네. 신문화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? 아닌데요. 교정기를 얼마나 해야 하지? 한 1년 정도만 더 하면 되거든요. 1년. 자, 다음 김신혜 학생. 예. 키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? 173이요. 173. 아주 성격이 좋아 보이네. 친구들이 많지? 예, 조금만. 아르바이트 경험 있나? 예, 주유소에서 한 3개월 정도 일했었고요. 그리고 옷가게에서도 몇 달 일했었어요. 유진 학생? 네. 됐고. 조성현 학생? 네. 학생은 면접 보러 오면서 색깔 있는 안경 끼고 와도 되나? 죄송합니다. 저 갑자기요, 눈병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. 미안하지만 안경 좀 벗어볼래? 예? 좀... 이 턱뾰족한 놈이지. 이런 놈들이 꼭 술 잘 처먹고 나가지고 나중에 계산 가지고 트집 잡으니까. 송이, 네가 맡아. 응? 그래서 요령껏 잘 단돌이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. 알았어? 그리고 이런 대머리, 또 이런 스타일들이 또 분수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밝혀요. 하여튼 네가 맡아서 요령껏 잘하고. 요런 전백이 이런 놈들이 꼭 이런 데 오면 본점 뽑으려고 촌스럽게 놀지. 그리고 이 눈썹. 얘 뭐 이렇게 생겼냐. 야, 그리고 여기 이 검은 티티하고 이 뚱뚱한 놈. 이놈이 오늘 물 주니까 알아서 잘 모시고. 아이고 좀 들어 들어. 그것들이 그냥 아이고 작작 좀 찍어봐라. 작작. 아 뭐해? 서둘러 빨리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럼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. 예예. 예. 자, 오늘 면접도 잘 끝났고. 예. 저 우리 예쁜 아가씨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건배 한번 합시다. 예예. 예. 자, 한들 들어요. 우리 회사와 예쁜 아가씨들을 위하여. 위하여. 무슨 영화 찍어요? 아, 뭐 아무 대답도 안 해 이거. 아저씨, 무슨 영화 찍어요? 인권이요? 그런 영화 다 있나? 타이밍은 어땠어요? 누가 감독인데요? 아, 저 키 큰 양산. 아니, 저 뚱뚱한 아줌마 감독이라고요?
에이, 아닌 것 같은데. 참, 아이씨, 참. 이사님, 그 뒤쪽은 괜찮아요?